반갑습니다. 초보 도시농부 만덕지기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날씨가 상당히 좋거든요. 조금 미세먼지가 있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부산 기농본부에서 도전 7기 작년에 다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그 부산에 있는 부산 기농본부에 대해서 우리 진 고문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부산 기농운동본부가 저희들 볼때 지금 부산 기농운동본부 그 지금 62기를 지금 이제 올해 봄에 지금 여러 가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보통 2기수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정말 세월로 따지 보면 그런 30년이 넘었지 않느냐. 부산 경남 일원에서는 막 이렇게 이제 기농운동본부로서는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부산에 있는 포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덕전동에 사는 포비입니다. 오늘 그 블루베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바깥에 야외에서 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베리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토종 식물은 아니고요. 17세기경에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할 당시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재배를 하고 자연 속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초기에 어려움을 겪던 그런 이주민들한테 야생 블루베리를 채집할 수 있고, 또 과실 이용법을 전수하여, 신대륙에서 처음 그 생존할 때큰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블루베리는 식물 분류로 계문, 강목, 과속종 있죠. 거기서, 진달래목, 월귤나무과, 산앵도나무 속에 반교목성 과수입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유럽에서 재배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는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블루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고유종이 정금나무, 들쭉나무, 모세나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로브부시 블루베리라고, 수고가 낮고 미국 북동부 쪽에 로브시, 그 다음에 하이브시 블루베리는 남부지방, 남부니까 조금 키가 크겠죠. 그리고 어떤 맛이랄까 질도 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레비다이 블루베리라고 토양 적응성이 좋고 수세가 강한, 크게 이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블루베리는 이 재배 기록을 보면 이 농진청에서 발행한 블루베리 책자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도 이제 이 오늘 설명드리는 게 주로 이 책자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 그 원예시험장, 지금 현재로는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이 미국으로부터 블루베리를 도입해서 2016년 기준 4,300헥타르에 재배 중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다 합니다. 총 품종은 200에서 250가지에 이르고 있고, 매는 그 교잡, 형질이 우수한 품종을 서로 교잡해서, 매년 품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기 품종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듀크라든지, 노스랜드, 블루크롬, 오닐, 스파르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부산은 남부 지역이니까요. 남부종 재배가 가능하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남부종으로는 뭐 스타, 레가시, 뭐 수지 블루, 뉴 하노버, 펄, 인디고 그리스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는데 남부지방은
경기 강원 정도 가면 재배가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지방은 남부지방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소가, 중가, 중대가, 대가, 뭐 특대가 이래 있는데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크기가 크고 맛도 좋고 또 어떤 보존이 긴뭐 이런 걸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분류가 있고 현재 가장 열매가 큰 품종으로는 챈들러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블루베리 효능을 보면 노화 방지 효과 가장 뭐 많이 이야기하죠. 활성산소를 줄여서 뭐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준다. 기억력 증진 효과. 그 다음에 눈에 좋다고 합니다. 시력 보호 및 개선 효과. 그 다음에 변비 및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식이섬유 성분이 충분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요로계통, 비뇨기과 계통 감염을 예방한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배입니다. 재배는 블루베리는 일반 토양에서는 클 수가 없죠. 산성 토양 pH가 4.5에서 5.5 정도 여기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트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 토양인 비트모스와 펄라이트를 섞어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게 됩니다. 이 블루베리를 우리가 처음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키우느냐. 첫째는 백 재배가 있습니다. 백. 보통 은행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름이 60cm 정도 되는 분에 뭐 그보다 더큰 것도 있습니다만은 백 재배와 토양 재배, 뭐 가두리든 뭐 토양에 바로 식재를 하든 그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맛과 생태적 특성이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맛은 이제 뭐 과육의 질이라든 육질, 또 풍미 이런 게 있고 생태적 특징은 열과 이제 과일 갈라지는 그 다음에 보구력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그 성질을 유지하는 보구력 뭐그 다음에 내한성 추위에도 잘 견디는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는 물주기는 보통 우리가 뭐 일반 화분 재배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물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봄에는 뭐 2일에서 5일, 여름은 매일, 뭐 가을은 3, 4일, 뭐 겨울은 7일에서 뭐 15일에 한 번씩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은 백인백색이니까요. 너무 그 어떤 틀에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좋겠지. 그래서 이런 재배를 하면서 시비는 거름을 주는 것은 완효성 비료라고 있습니다. 뭐 특정사 이름을 말하기는 곤란한데 1년에 한 2회 정도 완효성 비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병충해에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한두번 정도면 충분하지 싶어요. 주로 뭐 진디분이나 총체나 응애나 막이 정도 발생했을 때 구제해주는 막 그런 식이면 되겠습니다. 수확은 6월 달에 주로 하죠. 6월 달에 조생종은 또 조금 빠르고 만생종은 또 조금 늦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6월 달에 거의 수확을 하고 성목의 경우, 큰 나무의 경우 한 그루당 8에서 10kg 정도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소비 같은 걸 보면 작년 2022년의 경우 킬로그램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가격이 좋았다. 그 다음에 생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냉동해서 드실 수도 있고 또 가공해서 뭐 잼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예. 좀 이따가 야외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 또 아름다운 불들이 꽃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